이번 통신 교육 동영상에서는 PLC가 지원하는 다양한 통신 방식들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이기종 장비들 간의 통신을 위해서 다양한 통신 방식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그중 LS 일렉트릭의 네트워크는 크게 다음과 같은 구성도를 갖습니다. 네트워크 계층도에는 우선 가장 하위의 센서 및 필드버스 레벨부터 시작해서 컨트롤러 레벨을 거친 상위 네트워크까지 이어지는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PLC 통신 방식은 크게 RS232C, RS422, 485 및 이더넷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PLC 제조사별로 이 통신 방식을 부르는 명이 상이한데 이더넷 통신 방식의 경우에 LS 일렉트릭은 FE넷, 라피넷 플러스라고 부릅니다. 라피넷 플러스는 LS 일렉트릭의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크 솔루션을 통합한 고성능, 고효율의 산업용 이더넷 통신 방식입니다. LS 일렉트릭의 FE넷은 패스트 이더넷의 약자로 전용 XGT 이넷, 모드버스 TCP, 라피넷, 이더넷 IP 통신 방식을 기본 지원합니다. 만약 이외에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통신으로 직접 프레임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라피넷 플러스의 기반이 되는 이더넷 통신 방식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FE넷 모듈은 최근 자동화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장비와의 통신 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사 PLC 간 혹은 타사 PLC와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이더넷을 많이 사용하고 상위의 PC, 스카다, HMI와의 통신을 위해서도 이더넷 통신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버터 드라이브, 비전 시스템, 스캐너, 리모트 IO와의 통신 시에도 이더넷 통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이더넷 기반의 통신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통신 방식인 FE넷 모듈의 이더넷 통신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넷은 IEEE 802.3 표준에 기반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특히 LAN, WAN의 범위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CSMA, CD 프로토콜 방식을 사용한다는 게 특징이며 고속으로 고용량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유용한 통신 방식입니다. 여기서 LAN, WAN은 통신의 범위를 규정하게 되는데 LAN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약자로 한정된 공간에서의 통신을 의미합니다. LAN은 근거리 통신망 또는 지역 내 정보 통신망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한 사무실이나 한 건물 내에 한정된 범위에서 여러 개의 컴퓨터를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반면 WAN은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약자로 원거리의 기기 간의 통신을 의미합니다. WAN은 여러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어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CSMA CD는 이더넷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CS는 캐리어 센스, MA는 멀티플 액세스, CD는 컬리전 디텍션을 각각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네트워크 회선에서 송수신되고 있는 신호가 있는지를 감지하고 여러 장비에 다중 접속이 가능하며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우선 PLC A, B, C가 있는 이더넷 통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들은 네트워크에 지금 누군가 데이터를 보내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회선을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이때 회선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이 캐리어 센스, 즉 CS입니다. 이때 회선이 비어 있으면 송신할 데이터가 있는 장비가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실어 보내게 됩니다. 회선이 비어 있다는 것을 A와 B가 둘 다 인지를 하고 동시에 메시지를 네트워크에 실어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멀티플 액세스, 즉 다중 접근이 발생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장비가 데이터를 송신하고자 하면 충돌, 즉 컬리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충돌을 감지한 장비가 송신 시도를 멈추고 랜덤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린 후 다시 전송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CSMA CD와 같은 통신 규약을 지키며 장비 간 통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토콜은 간단하게 말하면 네트워크 기기들 사이의 정보 교환을 위한 규칙입니다. 만약 두 대의 PLC가 데이터 교환을 해야 하는데 프로토콜이 다를 경우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대의 PLC 간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스템에서 PLC A와 PLC B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메시지를 수신하긴 하더라도 서로의 메시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데이터 교환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기기마다 다양한 프로토콜이 존재하는데 이는 일종의 통신을 위한 약속이므로 통신하고자 하는 기기 간 프로토콜을 같게 설정해야 합니다. 서로 같은 네트워크 상에 속해 있는 장비들 간에는 클라이언트 동작과 서버 동작을 구분해서 설정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을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대의 장비가 통신할 때 클라이언트 서버 동작을 설정하고 프로토콜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통신에 필요한 설정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통신 시에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장비를 구분하기 위한 이름처럼 사용되는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IP 주소는 이진수 32비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각각 8비트씩 나눠서 한 자리에 0에서 255의 숫자로 표현합니다. 이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한 연산으로 장비들이 서로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통신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시스템 구성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IP 주소를 각각 192.168.0.10, 192.168.0.20으로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0으로 설정한 후 로지컬 엔드로 연산을 하면 192.168.0.0이라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서버 쪽 모두 동일한 결과의 서브넷을 갖게 되므로 추가적인 네트워크 장비 없이 서로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장비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메시지가 이진수 형태로 변경되어 전송됩니다. 에레스 일렉트릭에서 이더넷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실제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피넷 플러스 이전의 에레스 일렉트릭 이더넷 기반의 통신 모듈은 범용 이더넷 통신 모듈, 라피넷 통신 모듈, 이더넷 IP 통신 모듈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통신 방식의 종류에 따라서 선택 모듈이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해서 설정하고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흩어져 있는 이더넷 통신 기능이 하나의 모듈로 통합된 게 XGL EFMTB 모듈입니다. 라피넷 플러스 모듈을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이더넷 통신 방식에 맞는 유연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음 표에서 제시되는 내용이 라피넷 플러스에 지원 가능한 서비스 종류입니다. 라피넷 플러스는 기존 P2P 통신 서비스, 고속 링크 통신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스마트 증설 서비스 및 OPC UA까지 지원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통신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필요한 모듈의 OS 버전이 달라집니다. OS 버전 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스마트 증설의 라피넷, 이더넷 IP 통신 방식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모듈의 OS 7.0 사용 시 OPC UA 서버 동작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FE넷 통신 모듈은 XGL EFMTB, EFMFB, EFMHB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GL EFMTB 모듈은 모듈의 두 포트가 모두 전기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XGL EF MFB는 광포트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XGL EF MHB는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광포트 한 개, 전기형 포트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XGL EF MT, EF MF 모듈의 경우에는 통신 포트가 한 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장비와의 통신 시 반드시 허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포트가 두 개인 B타입 이더넷 통신 모듈은 허브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 대의 PLC 간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광전기 혼합 모듈인 XGL EF MHB를 지원하여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는 광 케이블로 통신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전기형 케이블로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등 이더넷 시스템 구성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이더넷 모듈의 LED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더넷 모듈은 모듈 상단부와 커넥터 연결부에 LED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PLC 정상 동작 시의 주요 LED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PLC의 통신 모듈이 정상 동작을 할 경우 런 LED가 점등하고 ERR LED는 소등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설정한 서비스에 따라서 고속링크 통신 상태를 보여주는 HS LED, P2P 통신 상태를 볼 수 있는 P2P LED, 리모트 통신 상태를 볼 수 있는 PADT LED 및 서버 동작 상태를 볼 수 있는 SVR 등의 LED가 점등됩니다. 또한 통신에 대한 에러나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릴레이, 체크, 폴트 등의 LED가 소등되고 통신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액트와 링크 LED가 점등됩니다. 모듈 상단에서 제공되는 LED 외에도 전기형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 이더넷 커넥터 연결부의 LED를 보면 지원되는 통신 속도에 따라 다른 LED 색으로 점등하거나 소등됩니다. RJ45 액트가 황색 점등 시 정상적으로 LED를 송수신하는 경우이며 점멸 혹은 소등 시 통신 상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J45 링크 LED는 1기가 BPS를 연결 시 녹색으로 점등, 100메가 BPS를 연결 시 주황색으로 점등하며 10메가 BPS 혹은 연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LED가 소등됩니다. 이더넷 모듈은 전기형, 광형, 혼합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용하는 모듈에 따라 다른 케이블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기형 케이블의 경우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통신 속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케이블의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이더넷 모듈 사용을 위해서는 최소 카테고리 5 이상의 전기형 케이블을 선택해야 합니다. LS 일렉트릭에서는 SSTP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건에 의해 SSTP 케이블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통신 이상 및 노이즈에 의한 모듈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XGL EFMTB, EFMHB 모듈은 케이블의 오토 크로스오버 기능을 지원합니다. 상대 장비의 종류에 관계없이 크로스 케이블, 다이렉트 케이블을 유연하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XGL EFMFB, XGL EFMHB 모듈을 사용할 때 선택해야 하는 광형 케이블은 두 가닥의 멀티모드 광 케이블과 싱글모드 광 케이블 중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광형 케이블 사용을 위한 커넥터는 LC타입 커넥터를 사용합니다.